신비 아파트의 모든 것을 궁금한 이야기 S에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게. 코믹 스윙 액션 넘치는 매력에 빠져보자고. 왜 신비 아파트냐고? 항상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구만. 그 이유는 내가 바로 100년 된 신비 아파트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도깨비 신비님이기 때문이지. 이 아파트엔 사실 귀신이 엄청 많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도깨비 엿을 먹어 귀신을 볼 수 있게 된 고하리 구두리 남매와 계약을 맺고 세상의 귀신들을 승천시키기로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신비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나? 아무리 도깨비라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이 무지막지한 귀신들 저리 가. 근데 귀신들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옛날부터 이유 없이 사람들을 괴롭혀온 무시무시한 악귀들도 있지만 물탱크 속에서 외롭게 숨을 거둔 쌍둥이 형제라든지 너무 배가 고파 굶어 죽은 조선시대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알고 보면 귀신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억울한 사연을 가진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거든. 이런 슬픈 사연들이 이 신비 아파트에선 귀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고. 이 세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적들 결계에 너무 오래 갇혀있었군. 어둠의 왕 지하국 대적, 무시무시한 도깨비 두억신이와 예언을 집행하는 오피키언 사토령, 무지막지하게 강한 귀신들이 세계를 집어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나 신비님 그리고 하리 두리와 친구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하리, 두리, 신비, 금비, 강림, 가은, 현우, 이연, 리연, 사라. 아이고. 매력 넘치는 신비 아파트 친구들의 이야기는 궁금한 이야기 S 캐릭터 백과편에서 자세히 설명해줄게. 그런데 이렇게 아직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악당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강력해지는 적들만큼 우리들도 강해져야겠지. 답은 바로 강력한 무기와 기술. 이 신비님이 하리와 두리에게 선물한 고스트볼. 우리가 승천시킨 귀신을 고스트 피규어로 다시 소환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선한 귀신을 소환하는 데 그쳤지만 와라 고스트볼 X! 고스트볼 X와 더블 X로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면서 악귀도 소환할 수 있게 되었고 소환! 다리와 둘이의 귀신이 하나가 되는 강력한 합체 귀신도 소환! 역시 이 신비님의 멋진 선물이야! 잠깐만 기다려. 우리 사연 많은 꽃미남 퇴마사 강림! 강림이의 무기 역시 수많은 진화를 거듭했지! 복숭아 나무 검과 부적에서 신비님의 도움을 받아 흑화의 위기를 각성으로 이겨내며 멋진 퇴마검으로 파워업! 그리고 팔의 부적으로 연동한 빛의 활까지! 빛의 활! 우리의 아이기스! 리온과 사라의 세필 카드 역시 강력한 귀신들을 해결하는 데 한몫 제대로 한다고! 강력해지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친구들의 변신은 무죄 아니겠어? 혹시 이 신비님의 무기도 업그레이드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럼 신비 아파트에는 귀신 이야기만 있냐고? 그럴리가! 천만의 말씀! 신비 아파트의 백미!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 모험 이야기! 신비야! 친구들이 위험에 빠지면 구해주고 널 두고 갈 순 없어! 친구를 영원히 볼 수 없을 바에는 죽음을 무릅쓰는 뜨거운 우정까지! 보고 싶었어, 하리야. 그리고 이들 사이에 싹트는 묘하고 큰질근질한 러브스토리까지!
복잡 미묘. 어, 너무 재밌다 얘들아.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감동과 모험을 선사하는 신비 아파트. 야, 신비 아파트 궁금한 이야기 S. 친구들 모두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그렇다면 이젠 앞으로 펼쳐질 꿀잼 신비 아파트에서 만나자고. 안녕.